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자폭추태가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결과 발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기였던 문재인 정부 외교부에서는 IAEA를 신뢰하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이 난 겁니다. 즉 민주당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IAEA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뉴데일리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 여행과 맛집 투어를 계획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 이로 인해서 낮에는 죽창과 밤에는 스시 이 주중야스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일본을 방문하고 국회 오염수 청문회를 관철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로남불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제기구를 향해서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며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1년 6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주 프랑스 대사였던 최종문 2차관은 지난 2020년 12월 23일 문재인이가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었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결의안에 IAEA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지금까지 IAEA가 보여온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측에 면제부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문 2차관은 제가 지난달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비엔나 본부에서 면담했을 때 저와 그로시 사무총장의 똑같은 의견이라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100%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자력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자기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약 3개월 뒤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IAEA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 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역임하고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외교부 왕차관으로 불리며 실세로 꼽혔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 9일 외통위 소위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외통위 요구에 저희는 수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자료에서도 IAEA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출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IAEA 전문가팀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 상호 비교 실험에 우리 연구소 참여, 각종 대기시 IAEA 측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 당부 등 IAEA와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지난 2021년 7월 9일 IAEA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로 김홍석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국제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IAEA를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 민주당은 최근 IAEA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되어서 안전검토 결과 일본의 바다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당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재차 방일해서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저지 종합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국회 오염수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IAEA 최종보고서는 검증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발주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IAEA가 국민의 건강,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해양생태연구전문기관이나 국제환경기구가 함께 검증했다면 실효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IAEA 보고서는 깡통보고서, 백지보고서에 가깝다며 일본의 맞춤형 용역보고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국제기구를 향해서 입맛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 권위에 의지하더니 정치적 속셈으로 이를 부정하는 모습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로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총선 승리에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원자력 안전 분야 대표적 UN 산하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담당 기관인 원안위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는 IAEA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국내 불안 여론이 커지자 관련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IAEA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근의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이 한반도 인근 해역과 수산물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오면서 이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당정은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이자 비과세 확대 등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불안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방식과 절차대로 오염수를 알프스로 방사성 물질을 국제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 방출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는 7일 방한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전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이 주재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샘플링 작업을 계속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